이 관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모든 성인들은 이 관계를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성인 중에서도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륜이라고 배웠죠. 자, 우리가 부부가 함께 관계를 맺어 볼까요? 어떻게 세상이 엮어지는지. 자, 부부는 출발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부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출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뭐가 지속되어야 될까요? 뭐가?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야 돼. 왜? 출발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부부가 시작했으니까 유지하려면 사랑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지속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멸하는 시간이 온다. 혹시 이혼을 소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부부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지속되려면 이 사랑 속에는 늘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관계를 알고, 그 관점으로, 뭐, 당신 덕분에 부인이 되고, 당신 덕분에 남편이 되고, 당신 덕분에 아내가 되고, 당신 덕분에 사위가 되고, 당신 덕분에 며느리가 되고,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되고, 당신 덕분에 동서가 되고. 전부 다 덕분이라는 거예요, 덕분.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관계. 우리는 늘 관계를 맺은 속에서 진행이 돼. 그래서 부부가 이 자녀를 놓게 되면, 이러면 한 가정이 이제 형성되는 가정. 또이 집에서도 부부가 자녀를 놓고, 이렇게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을도 형성되고, 사회가 커지면 국가도 되고. 그래서 최소 단위는 역시 출발이 부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성취의 핵심이 부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늘 안내합니다.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잘 지내는 집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자녀 문제가 생긴 분들의 공통점은 전체 다 결손 가정이거나 부부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 가정이 99.999%입니다. 그게 부부 관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부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